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 SC90 2세대 D5 인스크립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46,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탑 쪽에는 썬루프란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8점 영사로 10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네요.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 2열 휠 생얼기스 링크 쪽에 살짝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뒤쪽 4.34로 5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현재 자멸 시트 펴져 있는 상태고요. 네, 3열 접어주시면 넓은 공간 이용도 가능하시고 2열까지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 살펴보시면 견인고리 장착도 되어 있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링크 쪽에 생얼기스 있는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요.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얼기스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바우스 앤 윌킨스 사운드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6,795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핸즈프리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오토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운전석 보조석 마사지 기능 양쪽 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요.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전자 시 파킹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넓습니다. 뒷자리도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 열선 시트 있고요. 가운데 컵홀더 이용도 가능하세요.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도 보이지 않고요. 2열도 썬루프 개방감 좋습니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좋을 것 같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현재 엔진 커버로 자세히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쪽 볼텐데요.
언더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정원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볼보 XC90 D5 인스크립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